네. 다음은 34, 테마가 34입니다. 임차인의 4대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임대차 들어가면, 자, 4대 권리 가지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권리가 도대체 뭘까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길 보시면, 여기 임대차 의가 나오죠. 자, 여기 일방이 나옵니다. 상대방한테 목적물 사용, 수여할 것을 약정을 하고요. 상대방을은 네,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자,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네, 갑하고, 자, 을하고 임대차 약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자, 한쪽은 목적물 사용 수익. 자, 목적물 사용 수익 할 것을 약속을 정했고요. 네, 이쪽은 네, 차임 주기로 약정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떤 효력이 생길까 봅시다. 네, 여기서 사실은 네,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달라는 효력이 생길 거란 얘기죠. 갑은 반대 거뭐 달라? 네, 차임 달라는 차임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요. 을은 난 차임 줄 테니까 너는 이제 사용 수익 있죠? 네, 사용 수익해 달라라는 네, 채권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갑의 포인트는 권리가 차임받는 게 포인트고, 을의 포인트는 목적물 사용시켜달라라는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차임은, 이건 꼭 금전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차임은, 예, 금전에 한하지 않고요. 네, 시골에서 땅 이만큼 빌려 쓰고, 곡물로 줄 수도 있죠. 매매할 때 대금은 금전에 한하는데, 차임은 금전일 수도 있고 곡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포인트를 두고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이 권리를 네, 임차권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임차권. 근데 이 임차권은 물권 형태가 아니고 채권 형태라는 것이죠. 물권을 보지 않고요. 이건 채권 형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 첫 번째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수선 유지를 누가 하느냐 하는 얘기죠. 사용 수익을 을의 갑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는 을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갑한테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을이 만약에 먼저 지출했다면, 갑이 수선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을이 수선 유지 비용을 지출했다면, 당연히 을은 갑한테 달라 해야 되겠죠. 그게 뭐다? 네, 필요비 돌려달라. 그래서, 필요비 상환도 있고요. 같이 계량한 비용, 유익비 상환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네, 이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임대차가 이게 토지 임대차일 수도 있고 건물 임대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토지 임대차 했다면, 네, 이 토지 위에 건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토지 임대차는 을이 건물 같은 거 지상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물 사라라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문제가 연결되고, 또 하나는 건물을 만약에 임대차 했는데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제목을 잡아서 네 가지 권리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요거 하나 보고요. 그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그다음에 토지 관련된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단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임대인의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목적물 사용 수익을 을이 갑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네. 이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극적.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를 해야 되고요. 인도하고 땡치면 안 되고요. 네. 존속 중 사용 수익하게 의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즉 수선 의무가 을한테 있는 게 아니고 갑한테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사소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면제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선 면제 특약은 요건 유효합니다. 그런데 팔레트도는 면제 특약이 유효하더라도 이 BC 중에서 소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 한다. 아, 여기 이 잘못됐네요. 자, 이건 소규모 수선 이거 글자 하면 돼요. 이거 오타네, 이게. 임차인이 부담한다. 아, 이거 오타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글자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임대인이 아니고 이거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대규모 수소도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면제 특약이 들어갔을 때, 요 소규모 수선은 면제 특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요 대규모 수선은 면제 특약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BC를 헷갈리지 마세요. 네, 이렇게 정리합시다. 수선. 면제 특약이 유효다, 무효다 나오게 되면 면제 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소규모 수선만 유효한 거지. 네, 대규모 수선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누구 거다? 주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 BC를 여기 문장이 좀 애매모호하니까 요걸 이렇게 좀 지우시고 요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네, 임대인은 수선 면제 특약을 맺게 되면 유효합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단 소규모 수선까지만 유효하고요. 대규모 수선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규모는 여전히 주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안전 배려 의무는 없어요. 도난방지 배려 의무는 없어요. 요거는 이걸 만약에 이걸 인정하게 되면 세컨 같은 걸 설치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의무는 뭐다?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무슨 의무?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임대인의 권리는 아까 주로 차임 얘기의 차임. 차임 달라 이야기입니다. 차임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요.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증액 특히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증액 효력은 판결 시간이고 증액 청구 시 발생합니다. 증액 효력은 청구 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월세가 100만 원인데 갑자기 100%를 올려달래요. 100%. 100% 증액. 그러니까 100%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혹시 법원에서 소 제기했더니 판사가 100% 너무 심하고 한 60%가 증액이 된다. 이게 맞다. 그러면
60% 증액 효력은 예, 판결 그때부터는 아닙니다. 소 제기 시부터도 아니고요. 증액 청구 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즉 60% 증액 효력은 판결 확정 시부터가 아니고 증액 청구 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형성권입니다. 네, 계약 끝나고 나서 이제 목적물 달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요거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소비대차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가봐보라고 혹시 쌀 백가만이 빌려 쓰는 소비대차를 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네, 농사를 졌는데 창고가 홀라당 타버렸어요. 쌀이 없으니까 저희 갑한테 가서 쌀 백가마니 빌려 쓰고 내년에 120가마 주겠다라고 약속받아서 하는 경우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소비대차하게 되면 이 쌀 소유권을 갖다가 채무자가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래서 소비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같은 가치로 갖다 주면 될 것이다. 보통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보통 돈을 많이 빌려 쓰죠. 금전 소비대차, 쌀 소비대차. 그래서 이럴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담보 요구했더라는 것이 부동산 담보 제공하죠. 그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자, 그 다음에 사용대차하고 이 임대차는 이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용했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거고 요거는 차임을 대고 빌려 쓰는 거예요. 대여자가 있고 차용자가 있다. 대여자가 있고 차용자가 있다. 이건 차임 지급하고 돌려주는 거고 이건 공짜입니다. 이건 무상으로 빌려 쓰는 것이고 이건 유상으로 빌려 쓰는 겁니다. 네, 이거 시험범위 아니고요. 시험범위 아니고요. 이것만 시험범위예요. 근데 내용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시험과 연관없어도 주변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4대 권리 가겠습니다. 자, 임차권, 목적물, 사용 수익권. 네, 그걸 이제 채권 형태입니다. 물권 아니고 채권. 채권이니까 족보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거나 또 토지를 빌리면서 임대차 등기하지 않았지만 건물 그래도 족보라도 갖고 있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은 물권 아니고 채권, 대항력이 없지만 자, 그 임차권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 등기하거나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았지만 혹시 건물 족보 등기가 있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 비용상환청구권이죠. 이제 요게 한 문제짜리입니다. 한 문제. 자, 비용을 지출했다 이야기예요. 네, 필요비는 현상 유지니까 필요비는 즉시 상환 요구해도 좋다. 근데 유익비는 바로 달라면 안 되고요. 계약이 일단 끝나고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액 증가가 현존했을 때 들어가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목적물을 현재 뭐 하면서, 네, 점유하면서 하는 얘기고, 혹시 목적물 점유하지 않고 물건을 반환했다. 그럼 행사할 수 없는가? 그렇진 않고요.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필요비, 유익비, 글자 개수가 6개. 다음, 비용 산청 가지고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유치권은 일단 타인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됩니다. 자, 점유 관련된 비용 상한 채권 가지고 그 다음에 유치권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산청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약정에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상 들어갈 때 보통 계약서에다가 원상복구하고 나갈 것. 그러면 필요비, 유입비, 채권 포기 특약은 유효합니다.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주를 포기하는 것은 종된 유치권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 들어가면 주된 채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위하면 종된 유치권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 자,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도 비용상환청구권 인정됩니다. 보통은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적용하지 않는데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된다는 거. 다음, 임차 목적물 소유권을 제3자가 취득했을 때 비용상환청구권 상대방이 누구냐? 자, 임차권 대항력이 있으면 네, 대항했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이 없으면 네, 새로운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가 없죠. 어렵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에게 유치권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할 것이 요겁니다. 임차인은 점유자 비용상환청구권, 이게 지금 조문이 여기 있네요. 먼저 설명할게요. 점유자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 이제 밑에 조문을 보고 설명드리는 게 편하겠네요. 네,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점유자 상환청구권은 요건 둘이 계약관계가 없을 때 쓰는 겁니다. 계약관계가 없이 회복자, 점유자가 쓰는 것이고, 보세요. 요거는 임대차라는 계약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은 계약관계 들어간 거니까 계약관계가 없는 물권법에 이 조문을 쓰면 안 되고 계약법 관련된 이 조문만 써야 된다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위쪽은 자, 반환했을 때. 자, 임대차는 보전은 이건 지출한 때는 즉시. 그다음에 임대차 종료 시 유익비는 이쪽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전부 다 반환 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힌트 드리면 물권법에서 점유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이건 물권의 계약법에서 네, 임대차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잘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요 자체가 한 문제, 요 자체가 한 문제예요. 자,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나옵니다. 이건 부속물입니다. 부속물.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다.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부속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 겁니다. 주인 거 아니란 얘기예요. 건물 구성모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 할 것이기 때문에, 자,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속물이든 지상물이든 이건 전부 다 임차인 소유가 됩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조심할 것은 해지당한 경우 자기 행위를 제대로 못했죠. 만약에 이익이 연체돼서 해지당했다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거니까 부속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매수청구권은 전부 다 강행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단리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죠. 네.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조심하시고요. 다음. 토지 임차인입니다. 지상물입니다. 토지 임차인은 뭐다? 지상물. 자, 기간이 끝났다. 1차적으로 한번더 갱신해달라. One more time. 갱신 청구권 들어갑니다. 이때 주인은 yes 해서 갱신되게 할 수도 있고요. 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절하게 되면요. 그러면 2차적으로 그러면 네가 사라. 그러면 지상 매수권은 주인 여기다 대고 내가 사겠다, 안 사겠다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선택 권한 없어요. 그래서 여기 1차적 갱신 청구권은 요건 글자 그대로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 요건 글자는 청구권이지만 요건 청구권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형성권의 성질을 갖는다. 그 다음에 기억년 비교하십니다.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는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갱신 청구 이런 거 행사하지 않고 바로 매수형권 들어갈 수 있고요. 혹시 이기분에 달하게 돼서 해지 당한 경우에는 잘못된 거니까 귀책사유가 있는 거니까 매수형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글자 조심하세요. 해지 통고인지 해지인지 임대차에서는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대상 건물입니다. 객관적 경제적 가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임차지상과 제3자 양쪽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면 임차지권만 사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도요. 매치용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시가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잔액이 매매 대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현재 건물의 시가 상당액 매매 대금이 됩니다. 뺄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시가 상당액이 매매 대금이 되고요. 뺄게 아닙니다. 네, 이건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자, 상대방입니다. 대항력 갖춘 임차에는 새로운 소유자한테 들어갈 수 있겠죠. 대항력 못 갖추면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강행 규정입니다. 단리장에서 분리하면 무효. 매수용권은 형성권입니다. 상대방 동의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가 형성되고요. 자, 매매가 형성되면은 주고받는 건 당연히 무슨 관계다? 동생 관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풉시다.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자, 수선 유지물은 임의 규정. 효력 있습니다. 단, 특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건 소규모까지만 유효가 되지 대파선 수선은 안 됩니다. 밑에 지출 필요비는 즉시지 종료한 때가 아니죠. 종료한 때 들어가는 것은 유익비가 됩니다. 자, 부속물 매수용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해놨죠. 힘들면 부속물하고 유하고 글자가 안 맞고 유하고 유는 글자가 맞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글자 유유 가능하죠. 좀 부속물하고 유니까 글자가 안 맞는다. 그것도 방법이에요. 자,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이외의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양쪽에 걸쳐서 건립돼 있으면 자, 전부를 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거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 독립성 있는 부분만 살아야 되는 거지. 전체 사람 말이 안 됩니다. 논리 모순이고요. 자, 문제 1번 갈게요. 설명 중 틀린 것 됐네요. 네. 자, 필요비하고 유익비 구별하셔야 되죠. 네. 즉시 상환을 요구한다. 네. 필요비는 맞을지 몰라도. 유익비는 즉시가 아니죠. 임대차 종료 후. 그래서 조문 충실하게 문제 낸 거고요. 다음 2번 갑니다. 임대차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보시면은 거기 차임은 반드시 금전인 것은 아니면 물건이어도 뭐하다? 맞고요. 자, 토지 임차인의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 자,
건물 등기하기 전 제3자가 토지 저당 물권시 등기를 했죠. 그럼 이 등기가 빠르잖아요. 임차인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 임대차 효력이 없지요. 맞는 얘기고요. 목적물 파산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도 있죠.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해야 되지. 임대인한테까지 부담하면 논리가 안 맞겠죠. 네 번째,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했을 때 만약에 차임연체액이 이기에 달하게 되면 잘못했기 때문에 자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믿기? 이기니까요. 특이 없는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구조를 유지할 의무까지는 없겠죠. 네, 사소한 것은 누가 부담한다? 네, 임대인이 아니고 누구다? 임차인. 자, 세 번째입니다. 부속물 매청권 설명 중 틀린 것. 네, 일단 봅시다. 여기 5번 보시면은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객관적 편익을 가져와야 되죠.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 부속된 것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 편익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부속물하고 유익비 상환 설명으로 옳은 것 됐네요. 네.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이거 바로 정답이네요.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자, 재생된다. 안 됩니다. 자, 부속된 물건이 구성 부분이 되면, 이건 부속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부환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환물하고 부속물은 전혀 다릅니다. 부속물은 독립성이 없는 거고,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부환물은 주인 겁니다. 을게 아니에요. 부속물은 갑게 아니고 임차인 겁니다. 그래서 구성 부분 되면 부속물이 아니고 부함물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매수권 배제하는 약정은 불리하면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부속물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유익비 상환 청구는 목적을 받는 날부터 1년 아니죠. 6개월 내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이 1번. 네, 해서 거기 4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임차권 양도전대 민법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렇고 뒤에 특별법이 또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네, 잠시 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